똑같은 거 우려먹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욕심을 조금 사과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플랫데이지 정말 이지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앞에 이지도 있는데 예, 되게 불만 가득한 표정입니다. 무튼 플랫데이지 이지 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야지 처음부터. 자, 저는 요즘 너무 파스텔 더스크 톤이나 유칼립투스 이런 톤만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뭔가 옛날부터 딱 뭔가 눈이 편안해지는 컬러 톤을 가져왔습니다. 포레스트 그린,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플랫데이지 제가 꼬집어 꼬기를 어떻게든 해보라 그랬죠. 근데 저는 그게 플랫데이지 뒤쪽에 이제 조금 그 튀어나오는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제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거를 이번 클래스 갔다 오면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쉬웠던 방법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다 성공하고 갔던,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플랫데이지 다섯 송이 다발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다 하잖아, 그치? 지원이보다 잘하던데? 맞아. 자, 먼저 화이트를 주먹 하나 정도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랫데이지니까 어차피 공기를 많이 뒤로 빼는 게 쉽거든요. 근데 뒤로 빼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으로 하니까 약간 조금 뚱뚱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람 뺄 거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반 정도 접어서 요 정도를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접어꼬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접어꼬기 방식은 여러 가지 있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최대한 마사지를 뒤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서 주입구 안쪽을 꼬집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쪽을 꼬집고 접어꼬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방법을 하게 되면 플랫데이지 조금 더 크게 가능합니다. 제가 만드는 건 뭔가 좀 동글동글한 버전이었는데 이렇게 크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공기 이 상태에서 밀고 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 맞춰보고 맞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뭔가 조금 길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천천히 조절을 하는 거죠. 딱 그 묶이기 직전에 이렇게 공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누르고 이렇게 딱 이 꼬이는 요 포인트, 네, 이 빨래 짜듯 야 요 포인트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공기를 더 넣을지 아니면 공기를 더 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잎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길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게 이제 이번 이지 버전의 역할을 조금 하거든요. 자, 그리고 잎사귀는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원래는 꼬집어 꼬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튤립 아래쪽에 잎사귀 만들듯이, 대신 요거는 조금 작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것도 그냥 취향 차이겠죠? 예. 뭐 크게 하셔가지고 잎사귀처럼 보이는 것도 이쁘긴 하더라고요. 뭐 두 개를 크게, 하나는 작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제가 목소리가 뭔가 좀 자신이 없어졌다는 건 제 마음에는 안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꽃술 색깔 불어주고요. 꽃술을 먼저 달아줍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저는 뭔가 되게 작은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람을 빼고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비실비실한 게 돼요. 저희 막내처럼. 그 다음에 타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렀을 때 이게 이제 꽃술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저희가 꽃술편을 따로 만들었는데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매듭 잡고 그대로 뒤쪽으로 끌고 내려가 줍니다. 네, 풍선은 그대로 위에 있죠. 그 다음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웬 타원 같은 강낭콩 같은 게 됐을 거예요. 일단 뒤에 거 끊어주시고 매듭 묶어주시고 강낭콩처럼 된 거 저희 어흥하듯이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동그랗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펴볼까요? 이렇게 펴지게 되는데 당연히 뒤틀리죠. 예.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렇게 널찍하게 하게 되면 뒤쪽을 되게 잘 받쳐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도 서로 힘이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플랫데이지는 진짜 완전히 그냥 서로 눌러주고 당겨줘가지고 얘가 펴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남은 거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저는 흰색도 남겨놨어요. 이 두 줄을 동시에 당기면 더 좋고요. 나는 근데 손 힘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나 손에 지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짝 한 겹으로 해서 최대한 여러 번 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네 통과시켜 줍니다.
여기서 조금 당겨주세요. 이때 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능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여기 데이지의 중심과 여기 가운데 잎사귀의 중심 매듭이 한 점으로 점점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눌러주시면서, 네, 엄지랑 중지를 사용해서 눌러주시면서, 너무 세게도 아니에요. 눌러주시면서 내려갔다가 감싸고 올라왔다가 감싸고 내려갔다가 감싸고 올라갔다가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요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네, 꽃잎을 피기가. 지금 보면 아래 거는 완전히 밀려가지고 아래쪽을 완전 쳐졌죠. 그리고 위쪽 것도 점점 위쪽으로 쳐지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아래쪽 잎사귀부터 먼저 플랫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래쪽 잎사귀부터 먼저 펴주신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얘네가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 잎사귀 자체도 잡고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위쪽 그대로 플랫 해주시면요, 얘네가 밀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플랫 데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꽃술이 뭔가 따로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래에선 잡아주는데 위에서는 안 눌러주면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꽃술 자체도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그러면 꽃술 자체도 아래로 눌러주기 때문에 플랫이 더 쉽게 됩니다. 네, 이랬는데도 안 됐다. 난 이 방법도 안 되는데 이거 그냥 그쪽이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꽃잎과 잎사귀를 잡고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뭔가 안 펴진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에 잎사귀랑 같이 잡고 돌려주세요. 네, 점점 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신 단점은 이렇게 하면 점점 옆에서 봤을 때 모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도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무리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플랫데이지 처음에 유행시키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 결입니다. 결. 결이 살짝 휘어있기도 하고 뭐 제대로 안 뻗어있기도 하죠. 손톱으로 그냥 쓱 그어주시면요, 이게 일자로 잘 보입니다. 요렇게. 싹. 그리고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안 들어졌지? 자, 이렇게 해서 플랫데이지를 완성해 봤습니다. 정말 이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풍선을 처음 잡으시는 분조차도 이 방법을 했더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된다. 근데 요게 지금 잎사귀 크기가 달라요, 두 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뒤쪽에 이렇게 비춰지는 쉐입이 그나마 조금은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건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잎사귀를 다 같은 크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크든 작든 간에 같은 크기로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크기로 하세요. 네, 저 닫다라고 했다가는 저가 되게 미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랫데이지 정말 쉬운 방법으로 해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연습을 조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제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정말 이쁩니다. 예,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손님한테도 잘 갑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또 급발진을. 자,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잘 안 돼요, 더 쉬운 방법 찾아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DM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